사실 저희들은 매일 하루 한 장씩 우리 새벽 예배 때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주일 설교를 어디 자꾸 딴 데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도 그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새벽마다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도 그저 이 본문 말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전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지요? 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은 네가 나의 말을 사랑하느냐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세상 너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도적떼들이 사는 굴 속에서 사는 것 같아.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성전이 그 정도면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도적의 세상입니다. 아주 거짓과 불법이 온 세상에 난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다고 하지만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 들으며 살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해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버젓이 눈 뜨고 있는데 코베가는 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신앙생활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는 이 믿음,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헛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게 내게 얼마나 이익이 오는가, 거기에 신경을 써죠.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우리는 그 길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중팔구 우리는 거짓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죄성은 이 세상 시작될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죄악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세가 돼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바로 서있지 못하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정말 이거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그 선악과를 네가 먹게 되면, 네가 내가 하는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 마귀에게, 뱀에게 반응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 뭐 그냥 그 순간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간교한 그 죄의 뿌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에 퍼졌으니 지금은 얼마나 많이 퍼져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이 그물처럼 그 죄악의 뿌리로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산다 이 말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아주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 멸망의 길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다. 있을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그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심판을 받으십니다. 자기가 자신을 죽여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밟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인생의 몸으로 왔지만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봤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봤지? 너도 나와 함께 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 여러분 아테네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전했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인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 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이렇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소식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무엇으로 증명했다고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거절하고 돌아서서 간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보여줍니다.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영원한 멸망인지 그걸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 비치는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빛, 참 빛,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이 세상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왜 거절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마다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소중합니다. 결론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옛날에 사람들 모인 데서 무슨 이상한 것 가지고 와서 약 팔고 있는 약장수의 소리와 다름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다 알고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것이 거짓인 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 인생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요. 내일 내 생명이 끝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이 세상에 한 푼 그저 그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정말 제 품에 안겼는데 눈도 감지 못하고 눈을 뜨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종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가 왜 죽냐고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게 사시더니 어느 날 자기 목욕탕에서 눈 뜬 채 돌아가셨더라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반석대신 말씀에 집을 지으면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져 떠내려가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8장 19장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은변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함.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오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분명히 주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제자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하신 분인데 그 속에 참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 그런 분이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선물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 그치요? 여러분, 선물을 산 껍데기 말고 그 껍데기 안에, 포장지 안에 착 소중히 담겨져 있는 그 선물, 그것은 내가 갖지 못하고 그 포장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아볼로와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검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곧 뭐라 그러죠? 전문가가 되면 무슨 감이 있잖아요. 병아리를 탁 만져보면은 이게 순놈인지 암놈인지 척 아는 사람, 보통 사람은 모른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것도 아시는 분이 있대요. 그게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척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달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 성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걸 물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주신 것은 그 세례를 준 이유는 내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똑똑한 분들이 그걸 몰랐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을 몰랐어.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성령도 없고 하늘의 은사도 없고 뭔가 모르게 안고가 없어 안에. 바울이,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무슨 따로 무슨 세례식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관문이 되고 하늘의 축복과 은사가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 내가 중생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거기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때란 말이지. 아, 예수님, 당신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셨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은 내가 죽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죠.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건 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할 때 거기에 참 생명이 있는 것.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것이 내가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아유, 사장님,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아픔, 그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아도 내가 죽었으니 그 고통이 없어도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과 죽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부활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아, 나는 이미 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미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정말 나는 이미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고 장사를 지내버렸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았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왜 안 믿겠어요? 이걸 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너무 어리석어서 나는 그런 거 못 믿어요. 내가 죽기는 왜 죽어요? 끝까지 살겠다고,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의 그 모든 영광, 예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와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볼로는 이 말씀을,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평성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아저씨 아줌마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요, 자기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아볼로가 그렇구나. 아,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렇습니다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그 말씀 앞에서 그렇군요, 그것이 말씀이군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군요 하고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 평성도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제자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은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순간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의 은사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장사를 지내셨습니까? 장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 안 죽은 겁니다. 내가 안 죽었으면, 여러분, 내가 안 죽었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안 죽었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나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그동안에는 팬데믹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최소한 1년에 한 두 번씩, 한 네 번 정도 하면 더 좋겠지만 1년에 두 번씩 우리 교회에서 병사 입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병사 입대식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디서 세례도 받고 병사 입대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장사를 치르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병사 입대식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확
확실하게 장사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병사 입대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 긴가민가, 아이 뭐 오사관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옛날에 병사 입대식도 받고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 세례식도 다 했어. 아 뭐 그러면 뭐 될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하와꼴이 나는 것입니다. 죽을는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죽는 겁니다. 장사 치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죽습니다. 사실은 그 예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예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장사를 지내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백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것은 매뉴얼을 따라, 이 세상 매뉴얼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저는 처음에 보다 말았습니다만은 그거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다 탈락입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움직이면 다 죽는 겁니다. 룰대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저 뭐 대강 뭐 그냥 어 그래 이렇게 하면 된대, 교회 나오면 된대, 교회에서 무슨 집사 무슨 뭐 중직을 받으면 된대,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리아 사람은 신사적이라 그럽니다. 참 이 번역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무슨 신사적은 왜, 성경에 이런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 신사적이래. 신사란 말이지, 하나님이 신사로 인정을 해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지금 오사관이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나는 정말 죽었는가, 나는 정말 장사를 치렀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건 안 할만 못한 것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신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이 세상 거짓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맡겨드렸어. 말씀 위에서 내 신앙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도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은 2050년도까지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이제 30년 남았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2050년도까지랍니다. 그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여튼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한 1000년 동안 세상이 쭉 변화했던 것이 100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1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변화가 단 1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1년은 옛날의 1000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빨리 변화될 겁니다. 알래스카에 계신 사관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관님, 참 두렵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빙하가 녹는 것이 자기의 눈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빙하산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렸대. 다 녹아버려.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이 수면이 점점 더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 이런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이 세상 영적인 오염은 얼마나 될까?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영적인 오염과 부패는 얼마나 더 심해져 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이 물결에 휩쓸려서 떠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사론 사관님이 그렇게 말했죠. 이 말씀은 캐년이다. 카메라 캐년 아시죠? 캐년, 카메라. 이 말씀이 잣대란 말입니다. 잣대, 확실히 재워주는 잣대. 말씀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내 인생을 팔로우할 때 우리는 생명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신사적인 성도가 되지 못하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 너는 내가 보니 신사구나,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 거짓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 살다가 그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이 생명, 이 빛으로 내가 너희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와 함께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다가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